혼과 육이, 자, 껍질이 육이라고 하죠. 혼과 육이 성령 그대로 돌아간다. 이분이 성자입니다. 그리고 그럼 성자가 드러내는 진리는 뭐냐? 자, 이 성자는 불교시로 말하면 색신이에요. 몸뚱이고 혼과 육이 다 색신입니다. 혼과 육이 색신이고, 자, 성자의 법신이 있어요. 불교적으로 진리의 몸. 석가모니 안에 있던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던 진리의 몸,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죠? 이게 이제 사랑이죠. 황금률이죠. 이게 하나님 거죠. 그래서 요 진리는요, 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법신이고, 혼과 육은 우리가 아는 그분의 예수님의 개체성은, 개성은 그거는 예수님의 색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살은 법신과 색신을 다 갖춘 존재가 보살이에요. 법신은 보리, 깨달음, 색신은요, 살타, 중생성. 요 두 개를 갖춘 존재가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주는 법신은 있는데 색신이 없으니까 우주가 직접 우리한테 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살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랑이 뭔지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나오면요, 이 보살이 나오면 제일 귀한 겁니다. 진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말과 감정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붙잡아야 되는 분은 이 성자예요. 여러분, 성자가 안 계시면요, 이 진리랑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류는 영원히 진리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품이 있는 줄 알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성자가 없다면 이 우주에는요, 아무리 법신 안에 사랑의 진리가 기가 막히게 갖춰져 있어도 우주에서는 진리가 구현, 그 사랑이 구현이 안 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나서주지 않으면요, 우주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뭐 은하의 연합, 뭐 별의 충돌, 생성, 봄, 여름, 꽃 피고 지고 하는 거. 자, 낮은 차원의 로고스밖에 우주에 못 드러내요. 신성의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인간의 영혼 수준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차원 하드웨어에서는 구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고차원 하드웨어, 인간의 이 혼과 육이. 여기를 통해 사랑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야 되는데, 고차원으로 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딴짓을 하고 망상을 부려서 구현이 안 돼요. 인터넷 사줬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능일수록 뻘짓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시면 머리가 좋은 동물일수록 잔인하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진짜 이상한 짓들을 해요. 침팬치나 이런 애들. 입에 거론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게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조금 올려주면 이상한 짓들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한테 엄청난 머리를 준 거예요. 지금 그 뇌와, 그러니까 즉 육신과 혼을 준 거예요. 고도의 혼과 육을 줬어요. 그럼 인간들이 뭔 짓을 하겠어요? 뻘짓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성자가 등장했다는 건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구현하는데 그걸 쓰는 존재가 등장해. 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준 성인이 없다면요, 인류는 아무도 구원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성부 성령의 그 신성 자체, 성부 성령은 그냥 영이죠. 영한테도 우리가 귀의해야 되지만, 왜 그리스도 같은 성자한테 귀의해야 되냐면요, 저분이 없으면 인류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 성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자들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인간 중에 온갖 시련과 유혹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살신성인을 구현한 존재들 있죠. 그 존재들은요, 이게 사실은 신성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인성을 통해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주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인간이 제일 귀하다, 이런 동양철학의 주장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주는 프로그램 된 대로만 굴러가지만 인간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구현해가지고 자기가 펼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급으로 흐를 수 있는데 불어 매순간 고급 프로그램을 따르겠다고, 이니에이지를 따르겠다고, 육바라밀을 따르겠다고, 황금률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을 무시한 종교는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그거 다 구라예요. 하나님 예정하셨다의 본 의미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신성의 선택이라는 의미지, 인간의 선택이 제일 귀합니다. 인간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은 성인들이 귀하냐?
그 유혹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계속 선택하셨던, 그럼으로써 죄 없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왜 인류의 희망이냐? 성도들도 다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나처럼 할 수 있어. 한 명이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에 한 명이 한 일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길을 다 같이 걸을 수 있어요.